조선소 1일차 온종일 안전교육을 받았다. 사람이 정말 많았다. 참 재미있었다. 11일차 야발 조선소 절대 오지 마라. 윗대가리들은 맨날 사무실에서 코골면서 처자고 현장은 개 뭐 같은 노인분들 너무 많고 고함 소리 들으면서 굴러야 되고 나이 많은 사람들 자꾸 쇼하고 하루 이틀이지 일도 안 알려주면서 왜 못하냐고 하고 나쁜 놈이 인신 공격은 패시브의 입에서 냄새 나가지고 냄새 풍기면서 가까이 와서 침 튀기면서 소리 지르고 흡연구역 있는데 밖에 기어 나와서 담배 피고 땀을 하루에 세 바가지씩 흘리는데 돈은 알바할 때보다 못하고 밥은 맨날 가공 육류 식물이 올라온다. 담배 안 펴도 폐암으로 죽을 것 같다. 흡연장에 블록 떨어져서 흡연충 애들 다 예, 저거 했으면 좋겠대요. 저도 옛날에 전기를 좀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전선이 여러분이 있고 그 안에 구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피복을 벗길 때 쓰는 거예요. 이 규격에 맞게 이렇게 구멍에 넣고 이렇게 그냥 쑥 빼면은 되게 쉽게 그 피복을 벗길 수 있는 그런 도구인데 이거를 제가 현장에서 좀 썼더니 그런 아재들이 와가지고 야 그거 그냥 뺀집 하면 되는 건데 그거 못해? 이런 도구 쓰냐? 욕을 하는 거야. 이거 쓴다고 되게 뭐라 하는 거야. 그 아저씨 말은 이거야. 이 벤치 보면은 여기도 이것도 피복 벗기라고 돼 있는 거긴 해요. 이거 여기 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벗기라는 거지. 그거 못하냐고. 아니 이런 터세 이런 허세는 왜 부리는 거야? 그냥 아니 도구가 있으면 쓰는 거지. 약간 그런 약간 이상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 좀 제가 현장에서 일을 했을 때 여기서 뭐지? 내가 이걸 알아야 되나? 막상 근데 나중에 지도 그거 쓰더라고. 결국에 일 많으면 이게 한두 가닥 하는 거면 괜찮은데 여러 개 벗겨야 될 때는 저 스트레퍼가 있으면 편해. 근데 막 이상해.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거지. 근데 이게 꼭 환경도 환경인데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좀 이상해. 저도 통신병 때 저거 써보려는데 그냥 미퍼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도 피부 벗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힘 조절 잘 해가지고 구리에 흠집 안 가게 자르라 이거야. 엑셀 펑션 쓰지 말라는 사람도 있다고? 나중에는 야 너 곱하기 나누셈 하지 말고 너 플러스 마이너스로만 해. 더하기 빼기로만 계산해. 누가 버릇장머리 없이 곱하기 쓰래? 그거 아니야. 야 11 곱하기 11 하지 말고 11 11번 더 해. 좀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 동네 병원서 신박한 안티백서를 발견했는데 2차는 안 맞고 3차만 접종하겠다며 의사와 10분째 입씨름을 하고 있다. 왜 이렇게 잘 안 닫혀? 저기 문이 닫혀 있으면 그래. 문 열어놔야 돼. 디테일. 저 여는 거 왜 이렇게 한참지? 분쇄기 샀는데 정말 잘 갈렸다. 내 정보만 쏙쏙 볼 수 있도록 잘 갈렸어. 그러게. 딱딱딱딱 골라보는 재미네. 정확하게 이게 반대로 넣었어야 될 것 같은데.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일본 외무상 부산서 82년생 김지영 구매. 책은 외교에 도움된다. 저게 저는 뭐 안 읽어봐서 어떤 책인지 모르겠다만 네 뭐 외교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화이팅입니다. AI가 그린 갈수록 근육줄이 되는 남자. 오 와 남자 이상형 몸 아닙니까 이거. 여기까지도 근데 오케이 그럴 수 있어. 여기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인간이 아니죠. 근육이 너무 많아진 관계로 삐삐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쿠아송이 돼버렸어. 근육과 쿠아송은 별 차이가 없나 보네. 이게 브래드 피트? 브래드. 여기 종아리 봐. 인간의 최종 진화형은 크루아상이다. 쿠아송. 기가체드와 쿠아송은 구분할 수 없다. 저도 저 라떼로 하나 주세요. 파티션 쪼개는 법? 너도 네 머리 좀 대봐. 내가 반으로 갈라줄게. 37세
중붕이 막내 취급당한대요. 디아블로인가봐요. 53, 50, 50, 53, 37. 37이 막내야. 어? 내일모레 마흔인데. 어, 테리아야. 저기 좀 뭐 좀, 어, 포션 좀 사와라. 어, 뭐 좀 해라. 형이 챙겨줄게. 53 남자, 우리 아빠야. 이름부터. 강태공, 미카엘, 하늘, 홍콩, 워드 8. 이상하게 저 옆에 숫자를 보고 나니까 저 닉네임부터 약간 되게 어르신 느낌이 납니다. 왠지 모르게. 특히 저 강태공 씨는. 근데 사실 이 정도면 되게 젊게 사시는 거 아니야? 나이 60에 디스코드라.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어, 야, 저렇게 나이 들어야 될 것 같아. AI 바보 같은 놈. 총은 뒤지게 못 그리네. 총을 되게 잘 그렸는데 문제는 뭐냐? 총이 저기서 나갔네요. 그러게요. 다 잘 그려놓고 손도 잘 그리네 이제 AI가. 손가락 여기 엄지가 하나 더 나오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 둘 셋인데 어, 손가락도 잘 그려놓고. My boyfriend wear my underwear. 내 남친이 내 속옷을 입었대. Call her boyfriend. 어? 어, 그녀의 남친한테 전화 걸기. 웃기. May I see your boyfriend? 어, 어 안녕하세요. Invite him to come. 일로 오도록 그 초대한대. Ask him to dance. 춤추라고 한대요. Dance now.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죠? 누가 밥솥으로 카스테라 된다고 했냐? 어? 이거 나 영화에서 봤어. 이거 영화에서. 영화 에일리언 보면은 거기 나오거든요. 어. 설마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차단당한 거임? 날 차단한다고 머리털 날 것 같음? 빨리 해제하삼. 맞긴 한데요. 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어. 무도는 없는 게 없나요? 이게 뭐지? 정준하 씨 발사를 뭘 발산다고요? 이거 잠깐 저도 이거 봤는데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뭐냐면 이번에 부산 엑스포 이번에 사우디가 됐잖아요. 엑스포가 안 되고 투표 차이도 한 7배 차이였나 뭐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부산 엑스포 맡겠다고 북한에서 이제 분담금까지 내면서 사우디에 한 표 줬는데 근데 엄청난 차이로 졌거든요 우리 부산이. 그래서 이제 어, 박빙이랑 한 간다 새끼 나오라우. 어, 야 너 아니어도 어차피 안 되는 건데 돈 날렸구만. 나 너무 웃겨가지고 이거 도로 위 1차선 킥보드 주행 헬멧 미착용이래. 이놈 못 써. 야 인마 헬멧 착용 안 하냐? 킥보드 타는데. 아 이제 세상 말세네. 어? 신고해. 엄마 혼자서 자율주행하고 있는 타이어예요. 어 계속 주행해. 어 안 멈춰. 정신 나갔어. 뭐야 쟤? 너 야 그만해. 그만 멈추라고 인마. 신기하네 이 녀석. 엄마야? 어디까지 계속 떨어지려고. 테슬라야? 이거 마리오 카트래. 거북이 등껍질 날아가고 있네. 정글의 타이어래. 가습기 성능 이게 맞나 싶어. 습도 세팅 있길래 설레는 마음으로 70%로 맞춰놓고 잠들었대. 70이면은 아니 여기 무슨 아마존 정글임? 아니 아발 친구가 여자가 돼버렸다고요. 이거 부채 접게 해야 하는데 오늘도 평화로운 VR 챗 갤러리라고 합니다. 갤러리를 한다는 것부터가 일단 위험해요. 방사능에 노출이 되고 있는데 그런 데서 일하면 위험하잖아. 그런 것처럼 친구 이퀄을 내 얘기. 아 내 친구가 부채설 많이 하는데 친구 얘기 아니고 내 얘기. 잠깐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음. 다들 그렇게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아니겠지. 나는 중독 안 되겠지. 또 나는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다들 처음에는. 상병인데 상병이 여기에다 글 썼나봐. 중대장이 정말 진짜 헬창이래. 근데 4시에 한복하고 5시 20분까지 체력 단련하는데 환자들에게는 재활 운동법 알려주고 나머지 단체 그룹 PT 받는 것 같아.
이걸 대회장님 마편에 써도 오히려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가시니 1303이나 사단장님께 써야 하나요? 진짜 힘들어요. 요즘 힘들긴 하겠다만 사실 군인은 약간 체력이 있어야 되는 거라서 뭘 할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인데 마편까지 쓰는 건 좀 그렇다. 운동 싫은 애를 군대로 보내는 게 에바라고. 끌려갔냐 모병으로 갔냐 그 차이라서 결국 내가 자진해서 하는 거랑 내가 자진해서 안 하는 거 그거야.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못 시켜요 군인한테. 운동도 하기 싫고 뭐 하기 싫고 다 하기 싫다면 그래도 군인으로 갔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지. 물론 싫긴 하지만 누구는 뭐 좋아서 하나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아 저 꼰대 새끼 이래가지고 또 할 말이 없긴 한데 뭐 남들은 다 좋아서 가나요. 이거는 근데 또 제가 이해가 좀 되는 건 뭐냐면은 이분은 또 그냥 체단을 하는 게 아니고 중대장님이 진짜 완전 헬스에 진심인 분이라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힘들 수는 있어도 제 생각에는 저게 나중에 자기한테 피와 살이 될 것 같아. 뭐 약간은 사람이 나도 운동 내가 하기 싫거든요 저도. 근데 옆에서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그게 약간 나의 루틴이 되고 하다 보면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돈 내고 PT 받는 거 아니야. 근데 준대장님이 그냥 해주겠다는데 물론 지금 당장은 싫을 수 있어도 나중에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 운동하는 거는 뭐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좀 좋게 생각하면 어떨까. 마편 쓰는 것보다는 좀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는 식이 좀 더 자기한테 자기 인생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꼰대처럼 한번 말해봅니다 라고 살찐 유튜버가 말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도움이 안 됩니다. 남 얘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흔한 마비노 기우죠. 뭐 하는 건데? 색깔을 이거 가서 해주면 그냥 맞춰버리는 거야? 염료색 맞춰버리는 거야? 한 번에? 마비노기 유저들이 그 RGB 값 그냥 보면 바로 맞추거든. 이거는 RGB 이건 리얼 레드. 이거는 무슨 무슨 레드. 이거 좀 밝은 톤이 있다면서 다 맞추거든. 좀 존경스럽다 이건 진짜 대박이다 저 할아버지. 멋있다. 수륙 양용 버스가 생긴다고. 우와 개재밌겠다. 야 저거는 그냥 가서 한번 타보고 싶은데. 버스 기사님 서울한강공원입니다. 아 너무 재밌겠다. 기사님 여기 물 새는 것 같은데요. 아 재밌겠다. 수륙 양용 버스 2023년 4월 기사인데 여태까지는 별 얘기 없는 거 보니까 아직은 뭐 상용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유비님, 유비님이 제 개를 죽여서 보신탕을 만들어 먹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유비야, 그럼 어떡하니? 너 큰일 났다. 아, 여자한테 칭찬을 들었을 때 나래요. 나한테 이렇게 꼬리를 치는 건지 그냥 예의를 지키는 건지 모른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냥 이렇게 웃어주면 뭐야, 날 보고 웃었어? 날 좋아하나? 우리 첫째 한 둘째까지만 낳을까? 그 다음에 손자 이름도 우리가 원나 의미 생각하는 것부터 이미 하남자야? 여자가 복잡하게 문제를 내잖아. 내 잘못이 아니라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대부분은 왼쪽이더라고요. 오른쪽인 경우는 많지 않더라고. 많지 않은 게 아니고 거의 없더라고요. 예. 나 진짜 이거 이거는 무조건 꼬리치는 건데 이거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그것도 그냥 왼쪽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마음 편하고 실제로 이게 맞아요. 대부분은 왼쪽이야. 여자애들 진짜 좋아하면 티가 나던데. 한 번도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핸드폰 문자 바로 오면 관심 있는 거라고. 나는 그 문자 빨리 보고 문자 늦게 보고는 난 잘 모르겠어. 뭐 아무리 좋아해도 일 있어서 늦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난 카톡은 좀 빨리 안 보거든요. 텔레그램은 바로 보는데. 나 연애할 땐 어땠냐고? 나 처음부터 막 연인 관계가 아니었고 그냥 아는 사람 관계였다가 어느 순간 그게 발전한. 그래서 저는 여사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무슨 여사친? 여사친은 없어. 내 원픽 패션? 주머니 큼 인라인 여유 있는 셔츠. 잠깐만. 야 주머니에 뭐야 이거. 아, 패드를 왜 들고 댕기세요?
아 미치겠네 이 사람. 아 주머니에 들어가면 그게 닌텐도 스위치라고. 휴대용 게임기에 휴대용이야 휴대용. 아 근데 몸도 좋고 간지 은근히 간지야. 은근히 멋있어. 은근히 내 스타일인데 진짜. 어 완전 호감이야. 아내로부터 벗어난 유부남. 어, 유부남 외박 에디션. 옆에서 불길 치솟는데 태어난 프랑스 시민. 프랑스가 저런 시위를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인셉션이다. 왜 우리나라도 이제 휴전 국가라서 되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오면 좀 무섭다고 하잖아. 그 민방위 훈련하면 갑자기 윙 윙 하면은 전쟁이야 막 이러는데 우리는 그냥 어 뭐 또 훈련 하나 보다 이러니까 약간 그러려니. 강의실에 미친놈 하나 들어왔대. 사람들 다 조용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앞에 나오더니 혼자 한 시간 반 동안 떠들다가 다음 주까지 과제 제출하라고 하네요. 이거 완전 미친놈 맞죠? 미친놈이네. 전 선배한테 부조리 당했대. 정보관 강의실에 40명 정도 앉아있었는데 까마득한 선배님이 오시더니 저희 아무것도 못하게 앉혀놓고 2시간 정도 혼자만 하시고 심지어 본인이 한 말 다 외우라고까지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쥐가 뭔데? 어? 쥐가 뭔데? 교수라도 돼? 반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안 돌아갔대. 오래 걸리는 장보기. 길 헤매고 있는 건가? 빨리 와 이 바보야. 빨리 집에 와야지. 스키디빕 치료 2일 차례. 역시 치료가 쉽지 않네요. 갑자기 튀어나오네요. 생활관 폰 반납 안 한 새끼들 다 걸렸다고? 단체 얼차려 중이라고? 이게 왜일까요? 재난문자. 진짜 재난이네. 이거 알람 꺼버리면 돼요. 저는 아예 꺼버렸어요. 필요 없더라고. 재난문자 다 나 필요 없어. 나랑 관련이 없어가지고 다 꺼버렸어요. 아니 진짜 비상일 때 문자 아니 안 봐도 돼. 어? 그럼 그냥 죽어 그냥. 육군 갤러리 그만. 핸드폰 걸린 놈들이구나 다. 어떻게 이런 영향 불균형을 초래했는지 넥슨이 적극 해명해야 할 듯. 아 그만 좀 빼서 드세요. 저거 더 파이널스 캐릭터 아니냐고? 아 대중소가 있거든요 캐릭터가. 대소. 여러분 제가 딱 여기 있으면 대중소 아닙니까? 대중소. 대대소야? 아 이거 내려치기 해보려고 했는데 안되네. 대대소 오케이. 일을 한다는 것 자체를 대단한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알지 않나? 200을 벌던 300을 벌던 쉬운 일은 없고 일마다 다 어렵고 힘든 점이 있다는 걸. 상대방을 까내리는 것보다 돈을 얼마나 버는지보다 본인의 삶을 정직하게 영위하고 힘든 삶 속에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아둥바둥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대견하고 대단하다는 것을 서로 알아주면 좋겠다. 힘내자. 근데 모든 직업은 형편없다. 그래서 돈을 받고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럼 더 형편없는 사람이 돈 더 받는 건가? 어이없는 거. 오늘 운전 연수하면서 왕초보 붙여놨는데 중간에 초보가 바람에 날아가서 왕만 붙이고 다녔던 것이며 짐이 오늘 좌회전을 하겠노라. 내가 왕이느라. 근데 보통 이런 거 왕초보 같은 거 붙일 때 A4 용지에다가 그냥 왕초보 쓴 다음에 붙이지 않나요? 누가 저걸 오려가지고 누가 오려가지고 저걸 테이프로 저렇게 붙여놔. 진짜 건들면 안 될 것 같네요. 또 밖에다 붙이고. 위험해 위험해. 동양인이 쇼핑할 때 뭐 이런 거 얼마 보고 있는데 쌀을 사라. 쌀이 가성비가 제일 좋고 이거면은 이 가격에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다. 그걸 왜 사냐. 밥을 네 달치나 먹을 수 있는데. 가성비충. 사람이 쌀만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진정한 쌀먹충이래.
만원짜리 순댓국밥 때문에 6,500원짜리 맥도날드 디럭스 브렉퍼스트 세트가 저렴해 보인다. 야, 요즘에 가성비 역전이 돼가지고요. 우리 한식이 너무 비싸졌어요. 요즘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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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순댓국밥 왜 먹냐? 든든하게 get the rice. 어? 쌀을 4kg를 사라고 임마. 어? 그냥 쌀에다가 물 좀 넣은 거를 막 만원에 팔 그런 거 먹을 바에 든든하게 맥도날드 디럭스 브렉퍼스트 세트 6,500원에 먹겠다. 그니까 무슨 국밥이 만원이야 진짜 미쳤어. 아무리 뭐가 많이 들어가 있어도 아니야 그거는. 요즘에 진짜 뭐 밖에서 뭐 먹기가 좀 그래요. 저도 요즘에 진짜 집에서만 먹습니다. 집에서만 그냥 냉동식품 있잖아, 밀키트 아니면 냉동식품 사가지고 그냥 해먹어요. 올해 4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속한 웹사이트 순인데요. 1위 유튜브, 그렇지. 2위 구글, 3위 네이버, 4위 DC 인사이드, 5위 나무위키, 6위 7위 쿠팡, 8위 FM 코리아, 9위 티스토리. 티스토리 생각보다 많이 보는구나. 10위 아카라이브, 11위 다음, 12위 트위터. 아카라이브가 생각보다 많네요. 야, 쿠팡보다 그러니까 더 많이 봐? 야, 그렇구나. 아, 어디 갔냐고. 내 제주도 댄스 어디 갔냐고. 정신을 놔버린 매울 우유. 우유 아야 아야야 아야야 아야야야 우우아 아우 우 아우 아야 아우 아야 아우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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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럭시의 계단 오르기? 애들은 말타워 계단 오르냐? 계단 오르기 왜 저렇게 돼 있냐 진짜? 저거 삐삐임? 사람 다리요 미친놈아. 저기요, 저 댓글은 뭐야? 뭐라고요? 사람 삐삐냐고요? 경주마 성별 정정, 바람의 검이라는 말이 기존에 수말이었는데 거세 말로 변경됐대요. 바람의 검이 아니고 바람의 거세. 그러니까 저걸 왜 했을까요? 뭔가 건강상의 이유인가? 아니면은 그 만약에 삐삐가 좀 많이 크면은 달리는데 더 무거울 수 있잖아. 그러니까 경량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왜 그런지. 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다음에 또 보러 와주세요.